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일단 인요한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인 그 내용을 여기서 발표를 하시고 여러분들 질의응답에 대한 백브리핑 나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요한 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. 인요한입니다. 우리 저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피부로 느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벌써 12시 좀 넘어서 우리가 정하는 위원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완전히 정권을 받고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원하는 대로 지난 3일 동안 사실 잠을 설쳐가면서 아주 어렵게 우선 이름이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. 국민과 함께. 그 다음에 뭐 다 저는 길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. 인성 기준은 여성, 또 젊은 연령, 우리가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, 또 청년, 뭐 이렇게 했습니다. 당 외 사람을 많이 영입을, 당하고 관계없는 사람,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브레인들이죠. 향후에 우리 그 혁신위원회에 60일 동안 대략 일을 하게 될 건데, 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걸로 막을 내려야 되는데, 이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. 지금 저는 이 책임감을, 저는 원래 남 얘기를 잘 안 들어요. 성격이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걱정 안 할 거 없어요. 그래서 어떤 소신껏 살아왔고 또 참 굉장히 어렵게 뭐 예를 들어서 국가고시 칠 때 제가 한자만 3개월 공부했습니다. 그 고유 명사가 다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. 의과대학 다닐 때. 그래서 그런 마음입니다. 한 가지 조금 경고를 드리고, 경고는 아니지만 뭐 우스갯소리로 뭐 저희 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뭐 어떤 타 당이 뭐 내가 징계를 받았냐, 뭐 무슨 함부로한 행동이 있냐 이런 거를 공문으로 보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웃음이 나가지고 내가 저 굉장히 제가 흠잡을 게 많습니다. 그러나 이 본질을 흘리지 않고 여기는 저에 대한 흠집, 뭐 저희 집안에 대한 나랑 나에 관한 건 그거의 중점이 돼서는 안 되고요. 그리고 제가 실수도 많이 할 겁니다. 오늘 미리 선포합니다.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. 그건 확실히 약속해 드립니다. 다른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나중에 우리 정 위원께서 이제 좀 그 세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. 지금부터는 요 옆에 백브리핑 가서 진행을 하시죠. 뭐. 예.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위원장님도